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김영록 전남도지사 당선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당선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예상 밖으로 높은 지지도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정말 우리 전남도민 여러분께서 뜨거운 압도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정말 머리 숙여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와 함께 뛰었던 후보님들께 대해서도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좋은 공약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수용해서 앞으로 전남 발전을 함께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실제로 선거 활동하시면서 많은 지역민들 직접 만나보셨을 텐데요. 이 피부로 느낀 지역민들의 고민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경제가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또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운동 기간 중에 많은 이 단체 또 협회 또 우리 도민들 직접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중소상공인 연합회 분들도 이렇게 만났고요. 어린이집 보육원 이런 단체랄지 선생님들도 만났고 또 농수산인들도 이렇게 만났습니다만은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가장 많은 이야기가 우리 전남이 이제 인구가 줄고 그러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전남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 또 제대로 일 좀 해달라 그런 네.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선거 진행하시면서 혹시 힘든 점은 없으셨습니까? 전남이 굉장히 높죠. 실제 네. 이제 전에 제가 전남 행정부지사도 했기 때문에 많이 다 했는데 네. 선거철에 바삐 마음은 바쁘고 높고 하니까 굉장히 좀 힘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진도에서 저쪽 저 구례까지 가야 된다거나 또 광양이나 이쪽에서 마찬가지로 가야 네. 되거나 영광에서 고흥까지 가려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각선으로 가는 이 방향에 이 SOC 도로랄지 이런 것이 좀 불비하다. 또 그런 것도 많이 느껴서 저는 사실은 점심과 저녁을 고속도로 휴게점 음식점에서 많이 해서 네. 거기가 제 구내식당이었습니다. 예. 네. 앞으로 도정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십니까? 먼저 많은 도민들이 소통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소통을 잘하는 도지사가 되어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도민 속에서 도민과 함께 모든 도정의 문제들을 또 현장 위주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행정 편의주의를 떠나서 이제는 도민 제일주의, 도민 최우선주의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 쪽에 어떤 관행과 간섭을 떠나서 정말 행정 편의주의가 아닌 도민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도민의 어려운 사정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도민 제일주의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현재 전남 지역에 여러 현안이 있고 해결할 문제도 많은데요. 어떤 문제부터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네, 저는 먼저 인수위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제 인수위를 통상 구성해서 여러 가지 보고도 받고 또 문제도 같이 논의하고 그런데 저는 인수위보다는 좀 더 제가 도정 업무에 대해서 과거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취임 준비 기획단 정도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고 또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을 잘 현안 청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도민들과는 직접 제가 인수위를 통하지 않고 부딪히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현안들을 잘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우선 많이 이야기하는 문제가 한전공대 입지 문제랄지 또 광주공항, 군공항 이전 문제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이런 부분은 새로 이번에 당선되신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당선자와 함께 네. 머리를 맞대고 풀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 공약을 발표하셨는데요. 이것만은 꼭 이루겠다 하는 공약이 있다면요. 우리 광주 전남 전남 광주에 과거에는 인재 인물이 많다 해서 참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물 인재 키우기 제2의 제3의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각계각층에 전국적으로 우리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 인재들을 많이 키워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전남 또 네.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일자리가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산업이라든지 또 초경량 마그네슘 산업 신소재 산업 이런 부분을 잘 육성을 해서 최소한 1,000개 정도의 중소기업
강소 기업을 잘 육성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전남은 농수 축산 생명 산업을 전략적으로 미래 산업으로 잘 육성해서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김을 세계 수출 1위하고 5억 달러 수출했다고 하지만은 우리 전남의 브랜드가 아니고 전남에서 생산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정말 전남에서 생산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하는 이런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또한 우리 전라남도는 역사와 문화, 맛과 무엇, 또 아름다운 해안선과 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적인 그런 자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원을 잘 살려서 체험, 휴양, 힐링, 또 해안 관광 이런 부분까지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꼭 실천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사실 전라도 하면은 또 이런 청년들이 돌아오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사실 이 인구의 고령화가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노인 복지 관련해서도 정책이 있으십니까? 어르신들은 일자리를 우선 많이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께 안심 효도 주택 그렇게 네. 해서 정말 아주 부담 없는 임대주택이나 또는 농촌형 어떤 어르신들의 홈을 아워 홈을 더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백신 이러니까 폐렴 구균이랄지 네. 또 대상 포진 이런 부분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네. 네,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전남 지역에는 특히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부와의 소통도 핵심 같습니다. 이 소통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정부와 소통은 잘 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 전남, 광주 발전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일 좀 해다오 이런 도민들의 요청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드릴 부분은 말씀드리고 또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또 우리 광주 전남 지역 출신들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고 각 부 장관들과도 저 김영록은 언제든지 초대 농식품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함께 전남 문제, 해남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통의 어려움보다는 열심히 잘해서 우리 전남의 해남들을 잘 가지를 잘 가닥을 추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잘 중앙정부하고 잘 협의를 하면 될 수 있는 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까 선거운동하면서 어려운 점으로 이 전라남도의 이 SOC가 부족하다는 점을 좀 들어주셨는데요. 예산 확보도 그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결국은 중앙정부와 소통 문제는 네. 소통의 마지막 결과물은 예산, 돈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국고 예산 6조 시대를 열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국고 예산, 전남 국고 예산을 7조 원 시대로 이렇게 우리가 크게 늘리겠다 이렇게 제가 공약을 했고요. 그런 공약은 꼭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SOC 분야도 저희들이 점을 둘 생각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대를 맞아 전남도가 그려나갈 청사진 어떤 모습인가요? 저는 그 우리 전남도 이제는 우리가 소외된 지역이다, 낙후된 지역이다 그런 생각을 떨치고 세계 1등 전남 번영시대 이런 프라이드와 긍지와 그리고 의지를 갖고 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남 행정은 세계 1등 전남 번영시대 또 도민들도 세계 1등 전남 행복시대 우리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말 도정을 잘 펼쳐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김수출 세계 1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세계 1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서 우리 전남의 유산과 명예를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지역민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이번에 뜨거운 성원과 사랑을 베풀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격려와 성원은 더 일을 잘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고 항상 도민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도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마음으로 우리 전남의 발전을 기하고 또 우리 전남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역 간의 갈등과 반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민들 다 함께 안고 가는 도민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통해서 우리 전남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록 전남도지사 당선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